9101님의 도전 읽어드립니다. 박서연이 김숙 집에 놀러 갔다. 쇼핑 중독인 김숙이 사놓고 한 번도 안 쓴 물건 중에 평소 소연이 갖고 싶어하던 밥솥이 있었다. 수가 저기 저거 있잖아. 왜? 왜? 왜 언니 할 말 있어? 할 말 있으면 해. 왜 이렇게 뜸을 들여? 수가 나 저 밥솥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너 안 쓸 거면 나 주면 안 돼? 아유 진짜 난 좀 뭐라고. 아유 그래 언니 가져. 가져가 밥솥. 가져가 밥솥. 가져가 네. 밥솥. 네, 가져가 밥솥. 기분을 맞으셨습니다. 네네. 네. 취사 다 완료되었습니다. 완료되었습니다. 네. 네. LED 피부 미용기기 받을 수 있을까요? 귀신같이 하네요. 하나 남은 거는요. 네, 안 됩니다. 네, 만져서 드릴게요. 좀 더 얼굴을 살려볼게. 이렇게 음식 먹고 네. 이제 약간 이쁘게 살이 찌신 후에 LED 하면 더 잘 받으니까 네. 다음에 또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. 또 도전 부탁드립니다. 아이유 어젯밤 이야기 리메이크 곡이에요. 들어보세요. 아, 아이유가요? 어, 듣고 싶다.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.